이재용에게 달걀 던진 방송인 이메리에 대한 5가지 TMI. 이메리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기행을 벌여왔다. 2019년 아시안 월드컵에서 8강전에서 한국 응원팀 자리에서 카타르를 열심히 응원하는 이해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2018년도부터 자신이 여러 방송사에 갑질을 당했으며 2019년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사실 여부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부터 페이스북에 이해가 불가능한 게시글을 올려왔다. 문장 하나하나에 연관성이 없으면 무언가 주장은 열심히 하는데 정상인이라면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의 게시글이다. 여담으로 이런 게시글은 조현병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게시글에 지속적으로 이재용 회장보다 엄마 생활비가 더 중요하다, 메디트가 더 낫겠다라는 문장을 적고 있다. 물론 정상인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의외로 고학력자 출신이다. 한국 외대에서 학사 졸업, 연세대 대학원에서 방송학 석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자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다.